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상식 사회를 맡은 애니능률 박진영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셔서 애니능률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상식은 애니능률 제2회 다다익성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선생님들과 수상자 선생님들의 동료 친구분들, 그리고 핵심 교사단 선생님 일부를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쪽에는 공모전 심사를 위해서 애니능률과 함께 심사를 진행해 주신 그새 학회 교수님이 참석하시기로 했으나 김석영 교수님이 약간 늦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심사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뒤쪽에 두 분은 테크별 교육 에듀커머스 부문 이창훈 대표님, 오지환 이사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능률 미래교육사업부문 정장하 부문장님과 이선화 실장님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자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입장을 하고 계시네요. 네, 중국어 학회 김석영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식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에서 3부로 구성이 되고 약 4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간을 좀더 알차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해서 시상식 외에 프로그램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부에서는 시상식을 진행을 주로 하고 2부에서는 0, 중, 1, 3개 수상작 발표 시간이 있습니다. 3부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유쾌하게 웃고 교직 생활의 고민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특강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1부와 2부, 2부와 3부 사이에는 약 10분 정도 휴식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휴식 시간에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사진,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으시고 여기서 개인 사진 촬영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열된 교재나 이런 것도 둘러보셔도 되고요.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자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품 행사가 있는데 1부와 2부에 나눠서 이렇게 두번 추첨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요거 종이 프로그램 책자, 요거 가지고 계시죠? 거기 고유 번호가 있어요. 이따가 추첨해서 그 번호가 나온 분은 경품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공모전 행사를 응원해주신 애니능률 미래교육사업부문 정장하 부문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장하입니다. 네. 제가 이 업에 들어온 지꽤 오래됐어요. 책을 만든 지 오래됐고, 저도 선생님들처럼 학교에서도 이제 좀 아이들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요즘에 저한테 마음에 많이 당기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실 요즘에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19세기 교육을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실 이 교육에서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그한 문장에서 다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조금 와가지고요. 목이 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면서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저희 이제 또 학생들을 계속 만나면서 제가 이제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확실히 선생님들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서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필요성을 느끼시고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아이들한테 펼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았을 때의 교육도 그렇고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은 위에서 아래로 꽂히는 교육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학생을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옆에 존재로 보고서 같이 선생님들이 연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다다익성 공모전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서로한테 좋은 정보들을 나누고 또 그것들을 현장에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저희 이 다다익선 공모전의 목적이었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좋은 자료로 참여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저희 애니능률은 교육계에서 그래도 그동안에 뭐 영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아부터 이제 성인까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의 이런 어떤 이 열기, 열정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함께하면서 더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선생님들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마음의 다짐을 가지시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 다짐을 세상에 더 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문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모전에서 티처몰상을 준비해 주신 테크빌 교육의 에듀커머스 부문 이창훈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아,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작년에 1회 공모전이 있었고 이번에 2회차고요. 이렇게 좋은 공모전을 개최해 준 능률에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영국의 벳쇼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에듀테크 교육 박람회가 있어요. 거기 1월 달에 갔다가 왔는데 거기 가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국 전 세계에 600개 에듀테크 기업이 모였고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가고 터치교사단도 43명의 선생님이 이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첫 번째, 작년에는 3월에 그 에듀테크 전시회가 있었는데 3월에 미팅했던 에듀테크 기업들과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한 10개월 만에 다시 미팅을 했는데 달라진 점은 모두가 생성형 AI가 탑재된 채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작년에 생성형의 챗GPT가 우리 대중한테 다가왔잖아요. 옛날 같으면 하나의 기술이 탄생하고 나면은 그 기술이 실생활에 상용화되는 시간은 5년에서 10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출시와 동시에 바로 상용화가 되어 있더라.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기술의 변화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의 아이들이 미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600여 개의 에듀테크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다 미팅을 하고 안에 프로그램들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교과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에듀테크 기술은 코스웨어예요. 뭐냐면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진도와 단원을 맞춰서 아이들에게 개별 맞춤, 개별적으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올리겠다라는 것이 AI 코스웨어거든요. 근데 전 세계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들은 이런 AI 코스웨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디지털 AI 디지털 교과서의 방향 자체가 글로벌하고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미래 교육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정답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답이 없는 것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 훨씬 잘 맞춰요. 사람이 인공지능하고 대결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답이 없는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그거의 지식이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융합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미래 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디지털 교과서의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은 이런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설계하신 융합 수업, 아이들의 생각을 꺼집어내서 아이들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더 중요한 미래 교육이다. 개별 맞춤 교육, 정답을 맞추는 교육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부모로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멋진 수업들을 설계했다라는 거,
그리고 수상 축하드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미래 교육은 아이들이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워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융합 수업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인사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심사 관련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심사 기준을 보시긴 하셨지만 공모전 수상작 선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다양한 교과 주제 융합을 한 그런 자료 공모전이었는데요. 심사 기준은 공지된 대로 학생 중심의 활동 수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학생의 학습 역량 강화를 이끌도록 설계되었는지, 교과 및 여러 학습 주제 융합으로 미래 교육형 수업을 실천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이를 중심으로 접수된 응모작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모를 해주신 자료의 교수 설계를 검토하는 데는 이제 과목이 크게 뭐 다르더라도 보시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애니능률, 한국영어교육학회, 한국중국어교육학회, 한국일어교육학회 이 네 개 기관에서 과목 상관없이 공모작을 전체적으로 심사를 했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관별로 취합된 점수를 종합해서 평균값을 산출을 했고 순위별로 수상자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작은 점수 차로 이제 상이 바뀐 분도 있고 한데 상의 종류 상관없이 훌륭한 자료가 매우 많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심사를 하신 능률 교육 외에 세 기관에서 이제 어떻게 심사를 했고 어떤 소감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영어교육학회 황종배 교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오시면 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영어교육학회 회장 황종배입니다. 죄송합니다. 타이밍을 못 맞췄네. 이런데 익숙치 않아서 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저는 이제 왔는데 올해가 2회째네요. 작년에도 우리 능률에서 이런 참 어떻게 보면 큰 행사를 이렇게 주최해 주셔서 무척 고맙단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됐으면 좋겠단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2회까지는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 10회, 뭐 50회, 100회 계속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선생님들 이 수업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하고 또 다른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부문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교육의 어떤 트렌드를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긴 하지만 그런 거 보면서 역시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을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그 정책 연구를 한 몇 년 전까지 하면서 우리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영어 교육의 문제점 이렇게 집어가면서 영어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영어 교육을 원하느냐, 학생들한테 우리 영어 교육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설문을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공통적인 대답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 수업이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 70%, 80%의 수준으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영어 교육이 영어 수업이 학교에서의 영어 수업이 재미있으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사를 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융합, 이제 교과 간 주제 간 융합도 테크놀로지의 어떤 융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이걸 많이 이렇게 추구를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아, 선생님들이 이왕 수업하시는 거 봤으면 이렇게 좀 와 재미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수업 딱 보면 수업 자료 자체가 이렇게 재미있다는 느낌,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학습 자료에 더 눈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희망은 없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수업 자료를 만드셔서 결국은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1년 동안 쭉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재미있게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흥미를 느끼면서 예, 그런 수업을 선생님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예, 인사 말씀 또 예, 심사평이라고 할 걸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정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중국어교육학회 김서경 교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중국어교육학회 회장 김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2회째 이제 이 자리에서 그 선생님들을 뵙게 됐는데요. 그 황정부 회장님과 같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그 능률에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장이 모쪼록 그 본래의 취지대로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똑같은 말씀인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앞서 이제 대표님이나 그 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생성형 AI의 출현이라든지 혹은 뭐 메타버스의 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이 돼서 한참 저희가 이제 그것을 접하고 활용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리고 혹은 뭐 교육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지금 현재 정확히 뭐 예측을 한다거나 혹은 그거에 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도구의 변화에 그치게 될지 혹은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그 플랫폼 자체를 바꿔놓는 그런 어떤 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될지 후자의 가능성을 점치는 어떤 견해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저는 이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변화의 계기라든지 접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했던 생각은 대회 주제답게 굉장히 다양한 융합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 간 융합을 비롯해서 특히 이제 뭐 진로와 관련된 주제들이 몇 편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비교과 주제하고의 융합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융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일종의 트렌드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식의 존재 양식 자체가 교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의 어떤 지식의 모습을 구현하는 형태로 교육이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융합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제 심사 기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학생 참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단순히 그냥 학생의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하고 뭐 이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마다 서로 다른 결과물들을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수업 설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저는 다가왔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마 그게 조금 더 활발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제 교류 공동 수업의 형태의 그 수업 설계가 있었습니다. 몇 편 있었고 꼭 그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와 관련한 문화에 관한 그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저희가 뭐 그 한국 밖에 다양한 문화들을 접한다라는 다양한 문화들을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저희도 이미 이제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 뭐 그 이주 인구가 200만을 넘었었다라고 한 게 이미 한참 전인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어떤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는가라고 돌아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이제 저는 일부러 그런 질문을 가끔 드리는데 제가 중국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는 한국의 언어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합니다. 좀 당황스러워 하시죠. 저는 중국어는 한국의 언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언어 중에 하나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한국이 다문화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기준입니다. 이게 다문화 인식의 어떤 수준이 이런 정도가 돼야 우리가 우리 안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세계의 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거꾸로 다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재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소감이고요. 좀 종합하면 저로서는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이미 제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실제로 수업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방향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색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경의를 표하는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네, 그 말씀으로 제 심사평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일어교육학회 김지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일어교육학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대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런 뜻깊은 공모전을 주최를 해주시고 또 시상식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지난 1회에 이어서 그 전에 참 수상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지난 1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여러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응모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도 같이 심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비해서 지난번에도 물론 감탄을 하면서 이제 심사를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한층 더 그 수업 자료를 심사를 하면서 더 질이 높아진 거 인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으로서 그런 수업에 좀 참여해보고 싶다, 그런 수업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수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번이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느낀 것은 그 수업 자료 속에 담겨 있는 그 선생님들의 그 의지라고 할까요? 그 노고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서 어떤 분이 그 수상을 하셔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중고등학교 수업이지만 저는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하는 제 수업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변하는 이런 교육 환경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런 창의적인 융합 수업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고 또 새롭게 시도하시려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에도 사실 이런 수업을 준비하는 게 그 아까 19세기 내용을 20세기 사람이 21세기 학생들이 가르친다라고 하셨는데 기존의 수업 방식에 비해서 사실 준비하는 데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죠.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 학생들의 어떤 호응이나 뭐 성과나 그런 게 또 생각했던 것만큼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도 하고 뭐 그래서 중간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러는 와중에도 또 학생들이 즐겁게 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뭔가를 성과를 걷어내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 보람을 느끼셨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 바람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이런 창의적인 융합 수업을 개발하고 실천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더 깊게 비판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이 불확실해지고 또 뭐라 그럴까요 예측이 불가능해져 갈 이 사회에 잘 대응을 해서 뭔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장 배움의 장을 좀 계속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성과들이 이런 공모전이나 또 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확산이 되고 공유되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나름 이런 잔잔한 재미를 좀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하고 소감도 한 분씩 다 들어보고 싶지만 그럴 경우 이제 제 시간에 기가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장 상패 꽃다발 전달하고 소감은 상별로 한 팀씩 한 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랜덤으로 사실 좀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네 뭐 따로 뭐 그분이 굉장히 잘해서 뭐 그런다기보다 랜덤이었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이제 먼저 티처멀상 수상자입니다. 티처멀상 수상자에게는 교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티처멀 사이트에 3만 포인트와 상장을 수여합니다. 티처멀 사이트에 가시면은 그 수업 교구로 포인트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크빌 교육 에드커머스 부분 이창훈 대표님 나와서 시상 부탁드립니다. 티처멀상 수상자는 호명 순서대로 나와서 여기 사회자 가까이 쪽부터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연, 박행자, 지현정, 김소연, 윤은영, 박은숙, 김희슬, 정지영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순서대로 다 서셨을까요? 네. 시상하겠습니다. 티처몰상. 충북고등학교 이애연 귀하는 애니능률이 주최 주관한 제2회 다다익선 융합 수업자료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24일 애니능률 대표이사 주민홍.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 매향 안 오셨죠? 서대구 중학교 지현정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광양 중학교 광양 중학교 선생님 아직 안 오셨나요? 그러면 경기 모바일 과학 고등학교 윤은영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하여자중학교 박은숙 선생님이시죠? 인하여자중학교 박은숙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셨나요? 서 계셔야 되는데 단체 사진을 찍을 거라서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금호 고등학교 정지영.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티처몰 아까 수상하신 선생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아 그리고 정지영 선생님 수상 소감 대표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요. 아예 저는 참가상을 열었는데. 티처몰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저는 능률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몇 년 전에 어디서 1등상을 받았는데 그때 100만 원 받았거든요. 많고 많은 근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훨씬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사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치료 중에 가장 좋은 치료는 금융치료가 아닐까. 금융치료가 정 안 되신다면 해외 연수치료도 있고 아쉬운 대로 오늘 경품치료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중간에 그 폼보드 드시고 단체로 한번 대표님과 같이 한번 찍겠습니다. 기념사진 앞에 봐주시고요. 몇 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 둘 셋 V도 한번 하고 됐어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고요. 아,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이제 티처몰상 전체 수상자와 수상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상 수상자입니다. 입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10만 원을 수여합니다. 애니능률 이선아 실장님 나와서 시상 부탁드립니다. 입상 수상자는 호명 순서대로 나와서 아까처럼 여기 사회자 가까이부터 순서대로 서주시면 됩니다. 고연주, 박윤주, 최윤하, 이수진, 장수진, 김나연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순서 혹시 헷갈리시진 않으시겠죠? 아, 시상하겠습니다. 입상. 고양국제고등학교 고연주. 귀하는 애니능률이 주최 주관한 제2회 다다익선 융합수업자료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24일 애니능률 대표이사 주민홍.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들어가지 마시고 저기 끝으로 가서 서주세요. 다음 신천중학교 박윤주.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위례 한빛고등학교 안 오셨나요? 최윤아 선생님. 네. 그러면 백암고등학교 이수진.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천안 쌍용중학교 장수진 축하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화곡중학교 김나연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뒤로 가지 마시고 네 거기 서서 선생님 소감 한번 대표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곡중학교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굉장히 긴장돼서 제일 처음에는 거절을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갑자기 이렇게 긴장이 되네요. 사실 지금 애니 능률 사이트는 제가 수업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보물 창고처럼 한 번씩 들여다보는 굉장히 귀중한 곳.
곳입니다. 이런 집단 지성의 힘에 제가 이렇게 자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아주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업 연구에 좀 더 매진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을게요. 폰보드 들고 한번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교수님, 실장님. 하나하게 웃어주세요. 앞에 보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세 장이 다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자리로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상 수상자 전체 리스트입니다. 오늘 다 못 오셨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장려상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장려상 시상은 한국중국어교육학회 김서경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려상 수상팀에는 상금 30만원과 상장과 여기 하나 더 상패를 수여합니다. 장려상 수상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사회자 가까이부터 해서 차례로 서주시면 됩니다. 조주연, 김희슬, 박은숙팀, 김민주, 임나경팀, 이영주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다 서셨을까요? 시상하겠습니다. 장려상. 귀하는 애니 능률이 주최 주관한 제2회 다다익선 융합수업자료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24일 애니 능률 대표이사 주민홍.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팀이시죠? 근데 참석 오늘 한 분 하신 거죠? 네, 인천 남중학교 인하여자중학교 박은숙.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은평고등학교 선생님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은평고등학교 김민주. 은평고등학교 임나경.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삼성중학교 이영주 선생님. 네. 삼송중학교 이영주.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영주 선생님 가운데 오셔서 수상 소감 이제 장려상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송중학교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새 학기가 코앞이라 굉장히 우울했는데 이 상을 받게 되어서 그래도 이거는 새 학기를 그래도 좀 행복하게 시작하라는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 기운을 받아서 새 학기 무탈하고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교수님 포함해서 기념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이제 표정을 세 번 다 좀 다르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찍을게요. 됐나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더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 둘, 셋. 다른 포즈 한 번.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 장려상 수상장 목록입니다. 다음은 우수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수상 세 팀 시상은 한국1호교육학회 김지선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수상 수상팀에는 상금 100만원과 상장, 상패를 수여합니다. 우수상 수상자 유현진, 권의선,
김정민 선생님 나와주세요. 우수상부터는 왜 상위상을 받게 되었는지 심사 포인트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선생님들 심사평도 그 심사기관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수상부터 이제 보여드리게 된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유현진 선생님께서는 스모키 나이 속으로 그림책 읽고 뉴스 만들기라는 그 작품을 내주셨는데요. 이 자료는 문화적 다양성과 존중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학생이 중심이 되어 창의성과 협동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수업 예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수영활동과 산출활동 이를 굉장히 잘 연결했다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우수상 불곡중학교 유현진. 귀하는 애니능률이 주최 주관한 제2회 다다익선 융합수업자료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24일 애니능률 대표이사 주민홍.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권의선 선생님 심사평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의선 선생님은 나도 J-POP 작곡가라는 그런 자료를 내주셨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주체적 활동 참여를 잘 이끌어냈다. 그리고 문화적 소재를 중심으로 번역 도구, 작곡 도구, 이미지 생성 도구 등을 활용해서 뮤직비디오 산출에 이르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디지털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우수상 영덕중학교 권의선 이하 내용은 앞과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김정민, 김보희 선생님 팀으로 이제 제출을 하셨는데요. 일본 전통 문양과 기하학의 만남이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는 일본어, 수학, 사회, 미술 다양한 교과를 훌륭하게 융합해서 창의적인 자료로 융합한 창의적인 자료로 디지털 툴도 합리적으로 잘 사용을 했다. 그리고 어려울 수 있는 소재를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참신한 수업이다. 난이도가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체계적인 수업이며 실생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는 의의와 즐거움을 실감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흥진고등학교 김정민. 김보희 선생님은 오늘 못 오셔서. 네. 김정민 선생님 수상 내용은 이화 앞팀과 동일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김정민 선생님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흥진고등학교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육아휴직을 하다가 올해 복직을 해서 사실 복직하면서 많이 걱정도 되고 또 그동안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선생님들께서 그 디지털 관련 많이 하셨는데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 능률 공모전도 있고 해서 제가 더 용기 내서 많은 그 디지털 관련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티처몰에서 관계자분 오시는지 몰랐는데 어제도 티처몰 연수를 듣다가 왔는데 오늘 대표님 얼굴을 봬서 너무 저렇게 젊은 분이 대표라니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오면서 MBC 사옥도 처음 보고 또 능률 사옥도 이렇게 큰 곳인지 처음 알고 해서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요. 출세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해서 이번에는 전국대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는 소감이었습니다. 우수상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시겠어요? 네, 교수님도 이 뒤쪽으로 나오게요. 자, 아까 보셨죠? 표정 밝게. 자, 하나, 둘, 셋. 다른 표정으로 한번. 하나, 둘, 셋. 네, 표정 똑같으면 안 돼요.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우수상 수상작이고요. 다음은 최우수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우수상 두 팀 시상은 한국영어교육학회 황종배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우수상 수상팀에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과 상패를 수여합니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이지형, 김진옥 선생님 나와주세요. 먼저 팀으로 제출하신 이지형, 김동은 선생님께서는 애니 온 프로그램으로 미래 교육 역량 높이기, 에듀테크를 활용한 역사 속 영어 속 역사 이야기로 미래 교육 역량 높이기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고대 역사 인물들을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영어 수업에 적용한 신선하고 매우 창의적인 수업이다.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개념과 인물을 흥미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를 했다. 학습 목표 및 수업 활동 자료가 아주 상세히 제시되어 있어 동료 교사가 수업에 실천할 수 있도록 잘 안내된 체계적인 자료다라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숙명여자고등학교 이지형. 귀하는 애니능률이 주최 주관한 제2회 다다익선 융합수업자료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24일 애니능률 대표이사 주민홍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머니스마트 레모네이트 프로젝트 영어랑 경제를 합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신 김진옥 선생님은 수업 설계안이 잘 구현되어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9차 시에 매우 긴 그런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건데 매차 시 수업이 연계가 되어 있고 활동과 활동지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매우 체계적이었다.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그룹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수용 활동에서 산출 활동으로의 연계가 잘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가락중학교 김진옥. 이하 내용은 앞 팀과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위 수상자신데 또 한 분만 들어보면 아쉬우니까 최우수상은 두 분 모두 네,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락중학교 김진옥이라고 하고요. 저는 자칭 수업 덕후로 몇 년을 꽤 오래 살았는데 이게 작년쯤에 약간 현타가 오면서 이게 나를 위한 그냥 자기 만족의 수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내려놓자 하고 마음을 접고 있던 차에 이렇게 상을 받게 돼가지고 또 마음이 또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사라는 직업이 어떤 외적인 보상이 많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상 하나라도 상으로만으로도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니까 애들한테도 그냥 뭐 작은 거라도 상이라는 걸 좀 많이 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상 다 없애자고 막 얘기하다가 약간 뜨끔했었고요. 네, 아무튼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약간 저랑 결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주변 동료 교사랑 아니면은 학생들 사이에서 좀 질타 아닌 질타를 받더라도 꿋꿋하게 원하시는 거 계속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김동훈 선생님께서 먼저 제안을 주셔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나도 의미 있는 성과도 이뤄서 굉장히 내적 외적 인센티브가 빠방한 느낌이고요. 제가 사실 그 역사와 영어 융합 수업은 이번 공모를 통해서 처음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김동훈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잘 내주셨고 저 역시 제가 알고 있는 에듀테크 툴과 이제 영어 사기는
학생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수업을 꾸렸는데 실제 이제 상까지 받아서 올해 조금 더 의욕적으로 1학년 제가 영어를 맡게 되어서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한국사와 영어 수업으로 한두 차시 정도 꾸리려고 합니다. 네, 너무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선생님 친한 척 두 분. 하나, 둘, 셋. 이번엔 다정한 척.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대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연결이 조금 불안하네요. 다음은 대상 시상은 애니능률 미래사업교육부문 정장아 부문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합니다. 대상 수상자 현소진, 최동민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일단 그 두 분께서 제출해주신 자료는 20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미디어 영어, 세계문화와 영어 융합수업, 문화다양성 밈 제작 프로젝트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수업자료와 수업과정을 제시해서 제가 구두로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업자료와 수업과정을 제시를 했다라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다양한 문화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소재 선정, 접근 방식을 시도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능동적 비판적 사고량을 배양하는 데 효과적인 수업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이제 고전 문학이나 풍자 패턴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그 전반적으로 산출을 잘 이끌어내는 과정이 매끄러웠다. 설계가 잘 되어 있다. 라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대상 송우고등학교 현소진, 송우고등학교 최동민. 기아는 애니능률이 주최 주관한 제2회 다다익선 융합수업자료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24일 애니능률 대표이사 주민홍.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수업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수업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애니능률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 수상 소감을 말씀하신 선생님들께서 너무 재치 있는 수상 소감들을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앉아 있는 내내 어떻게 수상 소감을 해야 하나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얼떨떨한데요. 우선 뭐 이렇게 또 대상인 만큼 어마어마한 수상 소감을 기대하실까봐 좀 걱정이 됐는데 저는 그냥 제가 준비해야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 이렇게 공모전에 출품을 하기까지는 옆에 계시는 최동민 선생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학교에 이렇게 뜻이 맞는 선생님 동료 교사를 찾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이제 운이 좋게도 이렇게 재작년에 이어서 사실 두 번째 융합 수업을 진행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최동민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이렇게 훌륭한 더 많은 수업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 자료 더 열심히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옆에 계신 최동민 선생님 소감을 저는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네. 잠시 마이크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회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능률에 일단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좋게 평가해 주신 평가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많은 아이디어를 이제
옆에 현소진 부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잘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현소진 부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이 수업을 같이 했었던 2023년 송우고등학교 2학년 1반부터 4반 친구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인 만큼 또 여기에 흔치 않은 또 이제 남자 선생님으로서 네,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사진을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다른 표정. 하나, 둘, 셋. 만세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상인데.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부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1부에서 그냥 오실 선생님들 잔잔한 재미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경품 행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신 황종배, 김석영, 김지성 교수님, 이창훈 대표님, 오지환 이사님, 정장아 부문장님, 이선아 실장님께서 공을 하나씩 뽑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뽑고 그 각자 프로그램 거기 있는 숫자 나오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숫자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식순지 다 가지고 계신가요? 한 장씩? 네, 없는 분 없으시죠? 몇 번이신가요? 26번. 오, 저기 선생님. 다음. 번호를 크게 불러주세요. 뽑으시고. 27번. 27번. 27번 없으면 다시 뽑습니다. 있어요? 아, 27번. 네. 그리고 다음. 19번. 이따가 챙겨 가시고요. 30번. 없으면 다시 뽑습니다. 네. 4번. 네,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실장님. 14번. 축하드립니다. 상품은 이따가 몰래 고이. 네. 9번. 앞에 받으셨어요? 네. 18번.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은 귀가시에 애니능률 직원한테 요청해 선물을 잊지 말고 가져가시고요. 두고 가시면 제가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거기 앰플이랑 이런 들어있는 그 미용 화장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써본 분이 얘기하기를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사진 촬영을 단체로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정리를 하고 여기 앞에 다 같이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